저희가 딱 준비를 했는데 갤럭시 1부터 이렇게 몰아보니까 뭔가 내가 좀 나이가 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위치 친구들 안녕하세요. 트라메랩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메랩. 저와 함께 새롭게 이 트라메랩을 이끌어갈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라메랩에 새로 합류하게 된 기영이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할래요. 저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매동생이었던 매영우입니다. 1년 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1년 하고 있었죠. 네, 제가 오니까 어때요? 좀 프레쉬한가요? 확실히 프레쉬하죠. 근데 저희 채널에 대해서 뭐 잘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을 하려면 좀 알아야지. 제가 이 채널에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여기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없나. 그런데 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찌나 기쁘던지 정말 행복했던걸요? 전 또 매동생이었잖아요. 네. 제가 뭐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드라이기도 만들고. 그 이상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뭐 핸드폰인가요? 뭐 제가 물어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 앞에 핸드폰을 네. 시리즈별로 쫙 깔아놨네. 네. 혹시 휴대폰 얼마나 자주 바꿔요? 약정 끝나면 바꾸지 않나?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 얼마만에 자주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위에 분은 5년에 한 번 핸드폰. 근데 대부분 약정이 끝나면 바꾼다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주제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주제를 지금 핸드폰을 깔아놓고 주제를 그쵸? 물어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예, 핸드폰입니다. 예. S시리즈를 쭉 훑어보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쫙 준비를 했는데 예. 무려 이 휴대폰을 어디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Thank you. 오늘 그래가지고 갤럭시 1부터 그리고 20 그리고 새로 나온 핸드폰 21까지 네. 한번 보는 시간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써보셨어요? 뭐 써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좀 슬퍼요. 갤럭시 한 4나 5 정도부터 이렇게 알면은 젊어 보이는 느낌인데 폴더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요. 네. 나 추억인데 공감하시나 옛날 폴더폰에는 누르면 안 되는 버튼 막 가운데 네이트 버튼 눌러서 막 돈 엄청 나가잖아요. 만화 한 편 보면은 돈이 그냥 나가 있는 그런 거 지금 스마트폰 네. 되기 전에 그런 엄마한테 거. 엄청 혼났다고. 네 갤럭시 1부터 이렇게 몰아보니까 뭔가 내가 좀 나이가 저는 뭘 썼냐면 네. 갤럭시 2, 3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고 기억해요? 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요즘 광고랑 달라. 외국인이 갑자기 있다가 이거 들고 갑자기 날라다녀요. 달라 보인다. 날라다니더니 갑자기 이거 하나 들고 세상이 만만해 보인다. 갤럭시 S 1. 갤럭시 S. 갑자기 핸드폰으로 갑자기 이래버려가지고 그리고 바로 나오네. 집에 S2가 있대요. 최고의 걸작이잖아요. 최고지. 어. 왜냐면 고장이 안 났어. 좀비폰이었어. 좀비폰.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래도 고장이 안 났고 게다가 네. 또 국룰이 있었어 이거 나름에. 폴더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꾸밀 게 없었어. 열쇠고리에다가 액정 닦는 뭐 열쇠고리 S시리즈 뭐 스마트폰 나오고부터 케이스가 유행했지. 그것도 있어요. 전자파 방지 스티커 이래가지고 금으로 된 거. 학교에서 무슨 뭐 개견이 기념일이나 맞아요. 아니면 그런 날마다 뭐 복스 스티커 이런 거 하나 주잖아. 맞아요. 지금 채팅창이 추억이다. 와 그리고 갤럭시 3부터 이제 여긴 더블 코어였는데 3부터 이제 쿼터 코어라 해서 뇌가 세 개의 느낌이에요. 뇌를 두 개로 돌리다가 뇌가 세 개에서 더 빨라졌다. 와. 에이. 아 잠깐만요. 쿼터 코어이면 네 개가 그리고 갤럭시 4는 지금은 너무 당연히 쓰는데 LTE의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 3G만 쓰다가 LTE가 최초로 나왔지. 근데 나 이건 알아요. S6부터는 스마트폰 적용된 최고의 방수 방진이 적용이 됐어요. 이때부터. 아 IP68 S6부터 쭉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갤럭시 S5가 이게 또 광고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아까 원 때는 그거였잖아요. 세상이 만만해 보인다. 만만해 보인다. 이거는 되게 착하게 갑자기 접근을 해요. 다트가 반역판에 꽂히는데 1초. 책이 넘겨지는데 1초. 영상이 받아지는데 1초. 광대역 LTE 이런 거 갑자기. 이거 다 알걸? 이것도 진짜 알 거야. 노트 쓰시는 분들은 S펜이라고 익숙해 있을 거예요. S펜이 다 적용이 안 돼요. 원래 노트나 이런 데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S21이 나오면서 적용이 됐어요. 최초로. 아 그럼 얘는 안 돼요? 안 먹혔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S9을 한번 터치해볼까요? 근데 안 먹혀져요. 안 돼. 이번에는 그 네. 최초로 적용된 S21에 과연 인식이 있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S21 울트라 모델에서 이게 네.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긴급 전화. 오, 됐다! 봤어요? 아니, 본인만 얄쌍하게 눌러놓고 됐냐고 하면 넘겨달랄까? 어! 번호 뭐예요?
노트가 아니어도 그림은 그릴 수 있겠네. 네, 그럼요. 한번 뭐 그려보세요. 제가 유치원 때 샹카 미술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캐리커처 그래.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그만. 그림이 실물보다 잘생기게 그려주셨네. 이게 갤럭시의 시리즈가 또 광고네. 광고 얘기만 하루 종일 하셨어. 아니 왜냐면 요즘에는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TV가 다였으니까. 그쵸. 기능을 어필하는 게 광고잖아요. 네. 근데 6,7부터는 점점 카메라 화질, 기사를 이런 네. 거를 되게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아 카메라 화질하니까 생각났는데 S21이 획기적인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뭔데? 해보세요. 내가 찍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가서 찍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 저기 있는 내용으로 제가 싹 없애드릴게요. 우후! 아까 확대가 100배 정도 이렇게 100배 중? 아니 뭘 찍는 거야? 콧구멍에 힘 좀 줘주세요. 잠깐만요. 콧구멍.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내용물을 없애드릴게요. 왜 나를 없애? 나는 여기의 주인인데. 지우려는 부분을 눌러서 선택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다 선택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벌게요. 하나 둘 셋. 둘. 뿅. 오! 없어졌어요. 내용물이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없어진 건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번 없어져봐. 여기서 하나 둘 셋. 얍. 얍. 여기 배경이 지금 조금 뭐가 많아가지고 잔상이 났는데 산이나 바다나 뒤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 진짜 깔끔하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사율 120Hz?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 한 9 정도로? 네. 주사율을 테스트할 수 있는 네. 이걸 켜놨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뭐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주선이 이렇게 슝슝슝 가고 있잖아요. 이 120Hz는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얘가 훨씬 더 빨라지죠? 이 빨라지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화면 안에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좋은 거예요. 스무스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네. 뭐 갤럭시 1부터 20 그리고 네. 21까지 새로운 기능 이렇게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만 리뷰를 하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희 물론 다른 분들 리뷰하는 거랑 지금까지도 사실은 달랐어. 전문가분들이 리뷰를 하면 되게 뭐 코드 코어가 어떻고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정말 일반 사람 들의 관점에서 내가 실생활에서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게 티라메 채널이에요. 처음 만져봤을 때 와 얘 뭐야 뭐 이거 이상하게 뭐 할 말도 다 하고 이상한데? 에이 조금은 아쉽네 뭐 이런 거 내가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또 다른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바로 근데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 어떻게 이거 저는 몰라요. 이거 안 해봤어요. 그럼요. 가능성이 없어. 이거 왜 되는 거예요? 뭐야 진짜로 우와. 대박이다.